우들 중에서는 우는 모습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절대 있어! 있다니까! 있다니까! 제가 뼈가 엄청 굵어가지고. 와, 무릎 미남이야? 여기까지 약간 무릎이다. 아, 그렇네, 그렇네. 야, 잠깐, 너무 궁금한데? 세상에! 야! 웬일이야, 이거! 형님 오셨습니까? 아유, 안녕, 안녕. 청량한데요, 저희? 어? 어? 청량해요. 아니, 왜냐면은 또 오늘 옷 잘 입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좀 신경 좀 썼지. 이 친구들 나온다고 그래서 네.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좀 찾아보고 했을 거 아니야. 뭐 그 전에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못 입는다 봐. 그러니까요. 어제 새벽 몇 시까지 공부하셨길래. 잠시 후에 볼 생각하니까 벌써 막 이렇게 목이 메. 오리콘 차트도 1위하고. 아, 그러니까. 빌보드 200 차트도 2위하고. 그러니까. 어, 저기 온 거 같은데요, 지금? 아,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 조회수가 뭐 그건 벌써 한 3년 전 그건 뭐 어마어마하더라. 지금 1억이 훨씬 넘고. 네, 와. 어? 구독자가 일단 1,000만이 넘었고요. 아. 이미 데뷔하기 전에 골드 버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대박이더라. 아니 데뷔하기 전에 100만이 넘어가지고. 형님도 골드 버튼이지만. 아니 그렇지만은 나는 뭐 이제 뭐 1년 가까이 됐지만. 그쵸. 아니 나랑 또 다르지. 그리고 지금 막 1,000만이 넘어가는데. 또 우리 쏘는 형 나오면서 해외 엔진들이 오늘 해주는 음식도 막 이렇게 해서 따라서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좀 편하게 쏘는 형이니까 그냥 형이라고. 사실 나도 한 번도 동엽 선배님을 동엽이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거든. 저도 선배님이 형 해도 돼요? 아니 그 좀 더 성공해야 돼. 형이라고 부르려면 좀 더 성공해야 돼. NF만 형이 가능하고. 그래서 골드 버튼은 받고. 아니야. 아니 당연히 형이지. 형. 동엽이 형이라고 한 명씩 한번 해볼까? 동엽이 형. 그래 제이야. 내 동생 제이. 아 동엽이 형. 아유 우리 성훈이. 근데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동엽이 형. 아유야 우리 성훈. 너무 좋다. 네. 근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 왜냐면은 엄마나 아빠랑 비슷한 아마 세대일 텐데 어떻게 되지 엄마가? 저희 엄마가 69. 다행히 누나다. 다행히. 근데 저희 아빠랑 동갑. 아 그래? 아니 형 앞에서 못하는 얘기가 없어. 어쨌든 우리 세 친구가 왔지만 나머지 네 명의 멤버들이 있거든요. 정원이랑 그다음 희승이, 오~ 제이크, 오~ 니키. 됐다. 드디어 됐다. 대박이다. 성우 깜짝 놀랐어.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없었어요. 없었어.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성공했다고 말했어. 엄마 우리 집 성공한 것 같아. 진짜. 근데 나는 진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처음에 데뷔했을 때 다 10대 때였잖아. 네. 그때 사춘기 어쨌든 오잖아. 그걸 어떻게 버텼는지 아니면 제일 심했던 멤버는 누구였는지. 나? 성우가 성훈이를 딱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단체 생활이 처음이니까. 10대 때 단체 생활, 네. 야. 저희가 심지어 초반에는 한 방에서 7명에서 다 같이 잤어요. 와. 맞아요. 네, 티격태격이 좀 많았던 거. 지금은 좀 덜 싸우고. 지금은 거의 안 싸우는 거. 예전에 슈퍼주니어 애들은 막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 막 다닥 우당탕탕도 했었다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음악방송 엔딩하고 막 그랬더라고. 그 자리 아직도 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뭐 엔하이픈만의 어떤 룰이 있어? 화이법 그런 게 있어?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주먹질한 적은 없고요. 그냥 뭐 꼬집고 할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단체로 그렇게 뭐 이성을 잃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그렇지, 일이 그렇지. 없었고 그냥 두 명이 살짝 뭐 이렇게 많이 화나더라도 나머지가 이성 갖고 있으니까 그냥 아, 두 명은 이성은 없는 네,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두 명이 있다고 두 명이 그냥 딴 방에 내버려 너네 싸우고 와 이런 타입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계속 다 이렇게 지켜보고 아, 여기까지 하나 보자. 그럼 이제 좀 눈치 보이고 하면서 네. 이렇게 좀 풀고 네. 저는 1대0으로 한번 싸웠는데 연예인이랑 스케줄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다 약간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말을 틱틱 뱉은 거죠. 그래서 뭔가 다들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는데 저도 힘드니까 조금 상처를 받은 거죠. 멤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희승이 형이랑 반들이 얘기하면서 막 울고 그랬어요 제가. 성훈이 형이 정말 안 울거든요. 네, 제가 네. 잘 안 울거든요. 근데 가끔 되게 뭔가 몰아서 우는 타입. 맞아요. 한 번 울 때 엄청 우는 거. 되게 서럽게 울어요. 뭔가 되게 불쌍할 정도로 가끔. 우는 건 선우가 잘 울죠. 제가 많이 울죠. 맨날 네. 울죠. 근데 배우들 중에서는 울다가 지금 이 우는 모습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대. 아, 직업? 아. 혹시 뭐 이렇게 울면서 혼자 셀카로 찍고? 귀엽게 놓고. 그런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절대 있어! 야, 있다니까! 야, 이게 있다니까! 여기서구나! 야, 이거 처음 듣는 표정인데. 맞아요, 처음 말하는데 이게 너무 좀 사실 저만의 얘기니까 굳이 하진 않았는데 우는 모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자주 울어가지고 궁금해서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좀 괜찮다 싶어서 셀카도 한번 찍어보고 심지어 그거를 전에 한번 올린 적도 있었어. 아 진짜? 네. 그랬나? 눈물 살짝 맺혀있는 아니 근데 우는데 어떻게 이게 셀카를 지금 울면서 이게 되는 거야? 그게 되더라고요. 울면서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찍고 보고 귀여워. 충격적이긴 하네요. 4년간 멈췄던 또 하나의 아니 근데 그럼 멤버 중에서 셀카를 제일 잘 찍어 선우가? 네. 네. 뭐 셀카 천재. 양도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각자 패드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구역마다 제가 이제 연습 딱 시작하려고 얘들아 이제 연습하자 해가지고 딱 패드를 딱 열었는데 연습 영상을 이제 보려고 이제 갤러리 들어왔어요. 그 일주일이었거든요. 그 기간이 한 2천 몇 장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됐을까? 영상도 그걸 찍거든요. 저 연습하면서 모니터하려고 맨 처음에는 와 얘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고? 2천 장이니까 연습 영상 어디 있지 했는데 계속 내려오는데 다 얼굴밖에 안 나와가지고 근데 진짜 끝까지 다 얼굴이었어요. 진짜. 아, 남직사가 아니라 온리 셀카로. 네. 네. 저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셀카 하면 화들짝 놀라거든요. 가끔 씻을 때는 괜찮은데 선배님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난 셀카를 찍어본 적이 거의 없어. 회식하면서 이렇게 술 마시는데 2차로 어디 이동할 때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간 거 아닌가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 아, 얼굴이 빨간 뭐 이런 거 체크할 때 알코올 체크 알코올 체크 이게 셀카를 찍어본 적 거의 없어. 사실 선우가 셀카 잘 찍으니까 우리 동엽이 형 셀카 찍는 방법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이거 왜 허락을 받아? 아이고 그런 거 형한테 일일이 허락 안 받아도 돼. 아 맞다 형이 동엽이 형이 여기서 아니 알려주지 마 하겠어? 엔진인데 그럼 제가 폰을 갖고 왔습니다. 오. 제 개인 폰인데 여기 거울도 있네. 네 맞아요. 이걸로 좀 체크를 많이 해요. 네. 지금도 한번 체크를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고 셀카 예쁘게 나오는 법? 선우의 셀카 법? 조명이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해가지고 조명? 되게 자연스럽다. 저 워낙 많이 찍으니까 고개를 좀 올리고 지금 딱 이 각도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딱 나오거든요. 진짜 좋네. 여러분 이거 혹시 나중에 선우가 올리면 이 등짝은 제핀이 등짝이야. 아 미안해. 아 제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아 걸려버렸네. 한번 지금 내가 한번 찍어볼게. 근데 약간 이건 어때? 내가 여기 볼살이 있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찍지 않고 약간 아 오 맞아요. 이거 꿀팁.
이거 진짜 꿀팁. 네. 이건 진짜. 이거 근데 화보 촬영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아 너희들도 해? 네. 네 저희도 여기 턱선하고 살짝 이렇게 물려. 살짝.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지켜 뭔가 혓바닥을 천장에 네. 붙이고 올려요. 아, 혓바닥을? 네. 안 했을 때 뭔가 평범한데 하면은 오오오오 오. 지금 붙인 거야? 네. 제이도 지금 한 거야? 오 조금 미세하게 달라진다. 근데 이게 화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하고가 저도 이게 살이 잠깐만 들어가셨어 들어가셨어 들어가셨어. 각도 네. 좀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조금 더 올리고 일단 한 손으로 잡으셔야 돼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그 그립도 잡지 마시고 한 손으로 잡고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그걸 알려줘야 돼 선우야.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끼워야 돼요. 아 이렇게 끼우고 네. 아 끼우는 법. 네. 좀 나오십니다 이제 자세 나오십니다. 어 그럼 그래 좀 더 잠깐만 이거 비포용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찍을까? 다 같이 갑자기 갑자기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거 넣고 네 근데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충분히 네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막 이런. 근데 일단은 요 그립도 끼우는 거랑 요 각도를 배우셨으면 아~ 네, 충분히 그렇네. 전립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사실 많이 찍는 게 가장 아, 그렇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요리 메뉴가 어떻게 돼? 솔직히 이게 아침이라고 못 들었어가지고 선택한 메뉴긴 해요. 나 진짜 메인 될 만한 스테이크 준비했거든요. 어? 그냥 스테이크야? 이름이? 기버터 스테이크라는 아 그거를 한다고? 네 그냥 버터만 알지 기버터는 뭔지 모르겠어. 이제 고온의 버터로 이제 고기를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의 요리인데 일반 버터는 150으로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튀길 수가 없는 온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상 가면은 이제 버터 타가지고 기버터는 이제 정제 버터라고 해가지고 최대 온도가 한 200도에서 220도. 그 버터를 가지고 쭉 해서 그걸로 이렇게 익히는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하지. 그러면은 모닝 스테이크를 한 번. 맛있겠다. 몸 불어. 아니. 스테이크 근데 몸 불어. 기버터 끓이려면 혹시나 몰라가지고 오일 같은 걸 버틸 수 있는. 아 직접 갖고 온 거야? 네 직접 갖고. 이것도 직접 갖고. 이것도 그냥 이제 취미로 산 칼인데. 아니 이걸 칼이 있어? 네. 우와. 이게 이야 이름도 새겼거든요. 어? 이렇게 박종성이라고. 아 본명 종성이. 네. 흉내 내봤어요. 살짝 요리사들 제가 멋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뭔가 칼을 자기 뭔가 영혼같이 생각하고 뭔가 파트너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이야 완전 진심이네. 저렇게 한땀한땀 완전 진심이라 너무 깜짝 놀랐어. 냄비도 직접 갖고 와서 지금 하는 거고 칼도. 그리고 제가 부가적인 좋은 걸 많이 써보려고 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생활감이 되게 맞는데 제가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어? 아 소금을? 실제로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 저희가 있긴 있더라고요 가방에. 아니 왜? 고기를 보통 배달로도 밖에서 많이 시켜 먹으니까 말돈이라는 브랜드의 소금인데 소금치고 비싼긴 한데 그냥 이걸 막 몇 달씩 이렇게 쓸 거 생각하면 사실상 이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가 되게 요리에서 그렇지. 되게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무작정 제일 비싼 거 사고 뭐 그런 재미가 없잖아. 근데 저렇게 소금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향신료를 좀 심혈을 기울이면은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네. 거의 지금 뭐 미슐랭 셰프가 와서 강의하고 우리가 지금 아니 본업이 셰프고 지금 그냥 간간이 알바로 엔하이픈 활동하면서 너무 진심이야.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 기버터 구워야 돼. 그걸. 그렇지 저걸 다 녹여야 되는구나. 근데 칼을 갖고 왔는데 칼을 한 번도 안 쓰네. 드디어다. 실 자른다. 칼로 실 자른다. 실 자르려고 드디어. 아 실은 거예요? 나 우와 방금 처음 썼다. 와 신기하다. 야 그거 진짜야. 지금 버터가 다 녹았다, 그렇지? 도와줘야 돼. 온도계. 오. 온도계까지. 그걸
결혼을 안 해. 야. 어, 이제 뭔가 시작됐어. 시작됐어. 어, 시작됐다. 시작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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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 소리 소리. 연기 좀 많이 가져오실 것 같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근데 여기 잠깐만 맞는 거지 제이야 이게 셰프님 잠깐만 어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우리 와 엑소 무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원래는 이걸 틀어야 되는데 우리가 촬영 때문에 오디오 때문에 소리 때문에 어 아 문 열었어요 문 열었어 네 금방 빠진 야 근데 성훈이가 이제 예전에 피겨 스케이팅. 아 맞아요. 어, 했다고 들었어. 네. 국가대표할 생각으로 했었는데 상비군까지 하고. 와. 뭐야. 또 새로운 꿈이 생겨가지고. 와. 어 근데 한번 타는 모습 보고 싶다.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유튜브에 많이 아직도 있더라고. 그렇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럼 어 약간 점프도 하고 다. 어 저는 딱 트리플 악셀까지. 오. 딱 찍고 끝냈습니다. 트리플 악셀? 네. 근데 김연아 씨 갈라쇼에도 화동으로 네. 아 그래?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했는데 그 짤이 또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안 놀아줘요.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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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근데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 오 나 김연아 선수랑 프로그램을 했었지. 어 연예인들 네, 피겨 스케이팅. 네, 네. 어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 그래? 아, 저도 당시에도 타고 있었어요. 저도. 아 진짜? 네. 그래. 그럼 그때 런지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사람들이. 그럼 오. 이게 사람들이 직접 빙판 위에서 이렇게 좀 자기가 직접 타봐야 김연아 선수가 팬들을 돌고 찾지 않은 게 저게 진짜.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는 와. 걸 알게 되지, 그치? 네. 그때 그것도 봤어. 동엽 선배님이 김연아 씨 조기 은퇴시킬 뻔한 꽃다발 들고 가다가 영원히 썼는데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잘 피하고 네. 어.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김연아 선수 결혼할 때 내가 사회봤었어. 너무 행복했어. 세계적인 선수 결혼식 사회를 또 이제 남편 포레스텔라의 고우림 네, 씨 네. 어, 다 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나한테 굉장히 영광이었지. 그치 김연아. 그쵸. 대박이다. 근데 그 어 왜 왜 제이. 네? 뭐 다친 거 아니지? 칼갈이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아니었어. 칼갈이를 또 해? 칼갈이가 아니라고 아니 접시 같은 거. 접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준비하다 보니까.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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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저. 뭐야? 저 셰프님들이 하는 거 봤어. 이거 소리 뭐야? 손님. 어? 아니. 어? 보니까 칼갈이를 일부러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야 됐어 됐어 와, 지금 이제 잘 시간을 잡는 거 근데 오늘 좀 제이 형이 매력 어필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중되면 좀 긴장되는데. 그래 이영복 셰프님이라고 네. 중식 네. 대가 옛날에 나랑 성시 형이랑 하는 그 요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처음 나오셔가지고 되게 오래전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니까 방송이 거의 처음이라 그 대가가 어 당황해가지고 똑똑똑똑똑똑똑똑똑 근데 응? 핏자국이 이렇게 생겼어. 살짝 배웠어. 긴장하셔가지고 어어 그 대가도 와 카메라 앞에서 뭐 처음으로 거의 하니까 어 근데 지금 제이는 쿨하게 지금 한다 한다 어 그치?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자 집중시켰어요 지금 제이가. 제이가 집중. 야, 우와 근데 색이 바로 변했어요. 그렇죠? 야 이거를 야 레스토랑이 아닌 여기서 저거 몇 도일까요? 어? 몇 도? 화상 입겠죠? 당연히 화상 입지. 지금 스테이크도 지금 화상 입고 네. 있는 중이야. 어. 이야!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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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그럼 와. 이제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와 근데 이건 육즙이 진짜 대박이다. 어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아, 와. 완전 내가 좋아하는 미디움 레어. 녹아 녹아. 완전. 원래 좀 더 얇게 써는 게 맞긴 한데 살짝 미디움 레어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빵이랑 같이 먹으면 이게 대박이더라고. 네. 그치 바게트 지금 버터가 많이 흡수되어 있으니까.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나는 이거 영상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는 레스토랑에 아 나중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맛있다. 와,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미디움 레어로 지금. 성훈이는 어때 맛? 형 저도 저는 이거보다 살짝 더 익힌 걸 좋아하는데 나는 맛있어요. 너무 너무 부들부들해서. 야 여기에 우리 상상으로 상상으로라도. 상상으로 짜잔 쏘 와 이제 최근에 또 제이가 메이저리그 시구를 했다고 들었어. 아 맞아 그랬다고 들었어. 제가 미국 출생이거든요. 고향 콘서트 한다고 갔었는데 또 이제 시구가 잡혔더라고요. 와. 한 9년 만에 돌아가는 건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시애틀? 네. 와. 어떤 기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야구팀을 어렸을 때부터 응원하고 그러다 나중에 커서 그 팀 홈 경기에 시구를 하는 거는 오. 게다가 또 전설적인 선수가 영상 편지도 써주고. 아 그래? 제 이름에 기원이 됐던 선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워낙 팀 구단에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그 아빠 세대 때 제이 비우너라는 선수가 있어요. 레전드 선수. 거의 명예전당이 아직도 아직 남아있는 선수가 계시는데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등번호도 제가 선택하라 했을 때 그분 등번호 선택하고. 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 우리 아버지가 막 야구를 되게 좋아했으면은 이제 선동열 선동열은 난 이제 신동열이 된 거야. 신동열에서 던지러 가는. 그런 것처럼 제이. 와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영상을 보내줬어? 네 그 뭐냐 제이크 전광판에다 그냥. 깜짝 놀라 틀어주시더라고요. 막 와 막 가슴이 어떡하죠? 그렇지. 그걸 울컥하지. 막 뭔가 잘 울컥한 그런 느낌이 들고 회사에서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아빠한테 연락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야 그 너 그 이름 딴 그 선수에 꼭 해 가가지고 아빠랑 작정 짜. 아빠가 되게 좋아했다고 그 선수에게 꼭 하고 가서 막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리스트를 한 수백 개 보내더라고. 근데 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 활동하면서 이렇게 내가 느낀 건데 아이돌들이 진짜 건강을 잘 챙겨야 돼. 왜냐면 굉장히 격렬하게 몸을 많이 썼잖아. 그리고 나중에 막 20대 중반 후반 되면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쵸. 뭐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네. 연생 때부터 좀 많이 느꼈었는데 그 당시 때 나이로 따지면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연생 전에 춤을 되게 한 10년 가까이 거의 춘 애였어요. 몸이 되게 안 좋다 이래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관절 나이를 쟀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60몇 세가 됐어. 그래가지고 62세인가 이렇게 나왔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검사실 들고 왔더라고요. 야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말이 안 나온다 하면서. 와, 16살인데 그러니까 하도 춤을 오랫동안 췄기 때문에 격렬하게. 그럼 뭐 영양제 성훈이도 좀 챙겨 먹는 거 있어? 저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저는 잘 아프지가 않아요. 야, 단련됐다. 네,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거나, 왜냐면 제가 뼈가 엄청 굵어가지고. 하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여리여리할 것 같은데 통뼈네. 네, 저 통뼈예요. 무릎도 약간 제 무릎 미남이야? 무릎이 좀 커요, 제가. 무릎 크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좀 작아 보이는데 여기까지 약간 무릎이 다. 아, 그렇네, 그렇네. 좀 그런 게 진짜 크다. 네. 제가 이거 가장 많이 느꼈는데 곡 중에서 바이팅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시작 대형이 제가 얘 무릎에다가 허리를 대고 이렇게 눕는 대형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뭔가 등이 좀 뭔가 좀 뻐근하고 그랬는데 무릎 누웠는데 살짝 시원해? 아 이거 마사지 뭔가? 너무 시원한 거야? 얘기하고 싶다. 꼼질꼼질 무릎에다가 형님 한번 눕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잠깐 너무 궁금한데? 누워보자 누워보자. 제가 이렇게 누워봐. 오 세상에. 야 웬일이야 이거. 야 진짜 와 진짜 무릎이 이만해. 오 이만 맞죠 맞죠. 오 그렇네.
가지고 어느 사람이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실제 누워보지 않으면 몰라. 어, 무릎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관절약은 안 관절 쪽은 네. 어. 아, 근데 선배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고 들었어. 아, 어. 뭐가 있을까? 어, 선우부터. 일단 저는 사실 저희가 이런 예능을 이제 점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보는 사람도 재밌고 이제 저희도 재밌는 좀 팁을 알 수 있을까? 어,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캐릭터가 좀 다 달라서 어, 각기 다른 매력이 보이고 또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너희처럼 이렇게 얼굴이 뛰어난 애들은 딱히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돼. 근데 아까 리액션도 좋고 아유 걱정 안 해도 얼굴이 돼. 재밌다. 해결 완료인데? 완료. 아니야. 아 저도 선우랑 비슷한데 그 항상 동혁이 형 보면은 되게 이제 높은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 어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떻게 해야 약간. 그건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입금. 사석에 있을 때 이렇게 말 시키는 사람 제일 싫어해. 농담이고. 농담이고. 나도 예전에 한때 이렇게 뭐 사춘기 시절 같은 때가 있었어. 아 방송 어, 재미없고 언젠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고. 어 근데 이 대중들이 나를 또 응원해주고 나 때문에 재밌어하고 뭐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으면서 진짜 신나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나게 했던 것 같아. 너희들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활동할 때 어느 순간 문득 너무 내 생활이 없는 거 아닌가 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엔진들이 있다라는 거. 힘들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우리 어머니도 진짜 엔진. 어, 진짜요? 진짜요? 어, 방청까지 갈 정도로 진짜로. 오. 그것 때문에 아빠랑 대판 싸웠대. 아우 제이. 아우 어, 제이.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동엽이 형처럼 뭔가 예전부터 TV 속에서 너무 많이 봐왔던 혹은 존경하던 아니면 좋아하던 뭐 선배님이라든지 아티스트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봤었을 때 같은 방송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워낙 많은 대단한 분들 너무 많이 봐오셨을 때. 아, 이거를 알면 돼. 와 저분 진짜 몇십 년 동안 너무 활동했고 유명하고 어, 약간 긴장되는데 근데 그 선배도 똑같이 어 얘네 대박 NF 지금 해외에서 막 난리가 나고 내가 NF하고 같이 있다니 내가 제이랑 지금 똑같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네 지금이야 나 아까 만날 때부터 어 얘네들하고 와 똑같이 긴장하고 있는데 가급적 난 티 안 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조금 그런 거 티 내도 돼 왜냐면 상대방도 같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아까 형님 그 무릎 탈 때 긴장하면서 타더라고 내가 잘못 타서 무릎 다치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하면서 타더라고 형님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 어디에 쏠 거야 우리 쏘는 형이 이제 저희들 한번 쏴줘야 되는데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네. 커피차를 나 막방 때 네 막방 산옥할 때 네 산옥할 때 뭐 산옥이란 단어도 아이 그럼 아. 엔진이야 이야 아 그래 엔진이야. 나중에 기회 되면은 진짜 와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와, 네. 진짜, 불러주세요 진짜 집에 정말 맛있고 좋은 와인이 있는데 와, 한번 나중에 꼭 오, 어, 진짜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오늘 신세졌으니까 와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 나온다 아 그리고 오늘 커피차 왔다는데 다들 나오세요 왔어요 쏘는 형 어. 우리 동엽이 형님이 동엽이 형이 쏘는 형이라 써줬대요 맞아 아 밥을 이제 그래서. 쏘는 형 곧 방송도 나가니까 제이표 기버터 스테이크 레시피를 전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툼한 고기 안심이 일단 필요하고요 솔직히 안심이 아니어도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키친타올로 겉에 수분이 없게 잘 닦은 다음에 요리용 실로 한 바퀴 묶으면 됩니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And after that, you need to use the main kind of in this recipe, ghee butter 한 200도 대충 조금 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올라가면서 타니까 주의하시고요 And...
이제 버터가 준비되는 동안 이제 올리브유를 팬에다 두르시고 데크를 구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속까지 완벽하게 익히면 안 된다는, 겉에만 완벽하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고기가 다 구워졌으면 도마에 옮긴 후 10분간 레스팅을 놔두면 되겠습니다. 레스팅이 끝나면은 묶어둔 실을 푸시고 스테이크를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요리는 스테이크를 얼만큼 두껍게 써냐에 따라서 굽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웰돈 가까이 먹고 싶으면 최대한 얇게 써주면 되고요. 더 레어하게 먹고 싶으시면 최대한 두껍게 써주면 되는 요리입니다. 고기가 안 썰린다면 칼을 가야 된다. 집에 칼갈이가 없으면 그냥 접시에, 네, 이건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요. 초심자는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게트를 이제 한 개 먹기 좋은 크기로 가볍게 툭툭 찢어주시고 썰어둔 고기에 로즈마리 같은 허브 종류도 올려주시고 달궈진 기버터를 위에다가 쫙 튀겨주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후추와 소금, 소금 가능하면 제가 강추하는 말돈 소금, 장식용으로 파슬리 가루 같은 것도 마무리해주시면 finally you'll have the ghee butter steak. Kiss me, don't say no.